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한번 이런 티어리스트 하려고 해요. 전 무슨 대본 같은 거안 썼는데, 이거는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좀 말하기 연습을 위해 이거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데스티니 2에는 헌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이 PVP에서 무슨 경이방하고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이거 그냥 미리 큰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방어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냥 여러분 그냥 사진분이 어떤 경위인지 아시죠? 왜냐면 저는 지금 그이 경위들을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걸로 시작합시다. 영어로는 Orpheus Rex이라고 하죠. 그거는 그냥 그 궁허 헌터 궁허 트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PVP에는 쓸데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냥 너프 당했죠. 옛날에는 이 경위는 특히 PV에서 엄청 쓸데가 있었어요. 그냥 이 방어구만 사용했었어요. 근데 너프 당한 다음에 진짜 좀 별로졌어요. 오케이, 다음에는 이건 메카니스 트릭 슬리브라고 해요. 이거는 그 보조 무기랑 같이 쓸수 있는 그 방어구인데요. 근데 전 보조무기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도 전이 팔은 팔이 맞아? 이 팔은 이 방어구는 좀 별로 안 좋아요. 약간 퀵드로 같은 버크도 주고, 그리고 거의 치명타만큼 데미지 당한 다음에 그 데미지 보조무기의 데미지도 증가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진짜 쓸데가 없어요. 그냥 굳이 필요 없네요. 그런데도 이런 경위보다는 좀 쓸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D 말고 C에 둘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거는 이것도 그냥 PVE 경위이죠. 이거는 PVP에서 쓸데가 아예 없어요. 근데 PV에는 이건 너프 당했죠.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PV에 좀 쓸데가 있어요. 이거는 똑같죠. 필요 없어요, PVP에는. 아마 PC에는 아마도 그냥 PC에는 그냥 플레이스테이션에 보다는 지금 방어구를 훨씬 더 빨리 바꿀 수 있죠. 그때는 아마 공다 치우고 그런 경위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은 그건 안 돼요. 그런데도 이거는 뭐 쓸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귀신이라는 베스트. 전 그거 많이 사용 안 해봤어요. 그것도 그냥 너프 당하기 전에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거의 안 봤어요. 저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지. 근데 잘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메카니스 틱 슬리브 같은 단계에 둘 거예요. 이거는 또 똑같아요. 이거는 PVE 경이에요. 아마도 PVP에서 공 받을 때 이걸로 바꾸면, 그리고 적을 잡을 때그 에너지를 조금 돌아봤죠. 그런 식으로 아마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얘기했듯이 플레이스테이션에는 방어구 바꾸는 게 너무 시간을 걸리니까 아마 쓸데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거는 수류탄 솔라 수류탄 방어구이죠. 전 많이 사용 안 해봤어요. 전 요즘 다른 데스티니 스트리머
드루스키라는 스트리머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냥 수류탄 대신 그냥 수류탄의 기간 늘리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리고 수류탄 던지기 전에 다른 뭐 근접근격으로 데미지 한다면 그 수류탄의 데미지를 증가해줘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아마 쓸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플레이 스타일에 관한 좀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거는 아마 B에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에언이라는 방어구조. 그건 완전 쓸데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파이어 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거 같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보통 전 아마 나올 때부터 아마 한 번만 써봤어요. 이거는 특히 근데 PVP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게 완전 좀 쓰레기예요. 버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둘 거예요. 범바디아 이거는 재밌어요. 쓸데가 좀 없지만 사용하기가 재밌어요. 이거는 헌터로 회피할 때그 회피한 장소에 무슨 폭탄이 생겨요. 그거 폭탄하고 그리고 가끔은 그런 식으로 적을 좀 잡을 수 있어요. 몇번 사용했지만 제보기론 이 방어구는 재밌긴 하지만 쓸데가 없는 편이에요. 그냥 바드에서 쓸수 있어요. 재밌게. 근데 뭐 진짜 뭐 게임 이기고 싶으면 이거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또 B에 놓을 거예요. 아, 이름은 까먹었지만 이거는 칼을 아니면 그냥 근접 공격 두개 주죠. 그래서 뭐 무슨 칼 던지는 그런 빌드 있으면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전 그거는 지난주 몇번 써보려고 했는데 전 그냥 그칼 던지는 게좀 어려운 편이에요. 어쨌든 그건 잘 못해요. 근데 그거 잘 하신다면 이참 좋죠. 그래서 근데 어디를 둘까? 어디를 둘까? 이거 참뭐 B인 것 같아요. 네. 오, 전 진짜 이 방어구 지금 무슨 효과인지 까먹었어요. 큰일인데 어떤 효과인지 어떻게 부르는지 그거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 빨리? 모르겠는데, 확인하기 전에 완전 까먹었어요. 그럼 그냥 일단 이 방역으로 계속 갑시다. 헌터 기어. 이거는 펀치하는 방어구이죠. 그냥 펀치 당한 다음에 자신의 펀치도 강해져요. PVP에는 괜찮지만 저는 그거 PVP에는 저는 그걸로 성공 못했어요. 아직 가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보통은 아마 탑3 말고 미트 있는 트리 그 스태프 솔라 말고 궁화 말고 그 다른 거 어떻게 불러요? 그 전기 트리 위거로 좀 괜찮은데 근데 웁스 잘못했어요. 네, 저는 그거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또 C에 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찾았어요. 이건 락키 라스베리 하죠. 그리고 락키 라스베리는 아크 수류탄에 관한 것이었네. 맞아요. 그 악보드 그레네이드. 그냥 적에게 수류탄 데미지 당할 때 운이 있으면 그 수류탄 자주 돌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보기로는
항상 어떤 방어구가 운에 관한 효과가 있을 때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이거 C에 두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는 무기로 지원할 때 지도를 보여준 그런 경이 방어구이죠. 어느 정도 뭐 괜찮아요. 이 방어구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방어구 쓸때 지도에 너무 익숙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 아니 지도에 너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지도를 너무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진다면 나중에 이 방어구 쓰지 않을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리고 그 전에 지도에 너무 집중했으니까 지금 지도 없이 어떻게 게임할 때 행동해야 하는지 그거는 좀 까먹죠. 그래서 이 방어구 좋긴 하지만 효과 그 효과 맞는 말은 뭐야? 악효과? 악효과가 있어요. 악효과가 있으니까 전 이거 B에 두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투명 퍼크 그 궁허 투명 퍼크를 증가하는 그 기간을 증가하는 아이템이죠. 근데 증가는 아마 1초 정도예요. 그래서 네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전 이거 네 쓸데가 없어요. 이것보다는 그냥 저 방어구 어디요? 이것보다는 그냥 이거 쓰면 되죠. 그냥 VP를 두개할수 있어서 훨씬 더 오래 투명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는 그냥 여기에 둘 거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방어구인데 특히 이 방어구는 그 르모나크랑 파이랑 같이 쓰면 돼요. 왜냐면 그 르모나크 퍼크는 그 퍼펙트 드로이라는 퍼크가 있죠. 그리고 이 방어구 같이 있을 때 항상 그냥 조준할 때 항상 그 퍼펙트 드로 퍼크 작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활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퀵 드로 핸컨으로 그냥 저걸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A에 둘 거예요. 근데 특히 그냥 르모나크랑 이거는 A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아마 한 초? 1초 동안 정도? 그냥 적에게 조준하면 그 적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 투명해서 벽 통해도 그쪽을 계속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스나이퍼랑 같이 쓰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A에 두고 싶습니다. S티어가 아니에요. 제 보기로는 재미나 제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적의 지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이죠. 나쁘지 않아요. 특히 최근은 그냥 특히 생존해서 보긴 하죠. 왠지 바디에서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생존해서 그거 많이 본것 같았어요. 이거는 특히 무슨 그 궁허 트리로 사용하면 나쁘지 않아요. 특히 그냥 회피할 때 사라지는 그 트리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진짜 잘 그냥 적들이 진짜 잘하는 적들이면 이거는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잘하는 애들이 보통 지도 없어도 그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둘까? A인가? A 아니면 B? S가 아니에요. A 아니면 B? A 아니면 B? 전 이거 A에 두고 싶어요. A에 두고 싶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PVP 방어구예요. 그냥
반드시 S티예요. 이거는 그냥 두번 회피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아직 만약에 아직 안 써봤으면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이 아이템으로 그 아크 궁을 궁중에 궁중 아니요 중 아이템 궁 궁을 작발한 한 사이에 끝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죠? 그리고 그궁 에너지 좀 남아 있어요. 다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괜찮아요. 아마 오시리스 괜찮을걸? 저는 이거 많이 안 사용 안 해봤어요. 근데 오시리스 아니면 생존에서 그궁 에너지 참 중요하죠. 그건 아마 괜찮을걸? 아마 궁 있을 때 그걸로 바꾸는 게 나쁘지 않을 텐데. 근데 제 보기로는 전 그거 아마 C 아니면 B. 약간 이런 D에 둘까? D에 둬야 돼요. 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네, D에 둘 거예요. 이런 아이템이 비슷하죠. 이거는 그냥 공쓸 때야 효과가 있죠. 그래서 조금 별로예요. 이거는 오 잠깐만요. 저는 혹시 아이템 잠깐만 저는 한번 돌아봐야 돼. 이거는 스위워튼 아이템이죠? 이건 어떤 아이템이에요? 아이고. 네네네네. 이렇게 준비 잘했지. 이건 틀렸어요? 맞아. 오케이. 실수했어. 이거는 그 수류탄 아이템이에요. 제가 했듯이 그한번 다시 말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벽에 붙일 수 있는 수류탄, 그 솔라 수류탄 던질 때 있는 기간이 또 오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던지기 전에 근접근격으로 데미지 하신다면 그 수류탄에 데미지 증가져요. 맞아. 그리고 이 아이템은 좀 별로죠. 이거는 그냥 근접근격으로 누구한테 데미지 한다면 그 손에 들고 있는 무기 재장전해줘요. 그런 아이템이에요. 쓰레기. 쓸데가 없어요. 우리 필요 없어요. 이거는 PVE 아마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냥 PVP에서 아마 칼을 엄청 잘 던질 수 있으면 아마 이거 괜찮을걸? 그냥 근접근격으로 누가 잡을 때 자신이 사라져요. 근데 D보다 좋긴 하지만 전 이거 아마 C에 두고 싶어요. 럭키 펜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거 유언이랑 같이 쓰면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네 어떻게 설명할까? 그거는 아마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원래 플레이스테이션은 뭐 핸캐논 사용하기가 어느 정도 어렵죠. 근데 이 방어구 같이 쓸때뭐 일단은 퀵 들어 있고, 그리고 그첫 번째 총 쏘는 거 약간 그 오프닝 샷이라는 퍼크를 갖고, 그리고 그냥 조준 지원 좀더 높아져요. 제가 잘 생각한다면. 근데 이거는 전 이거 A에 두르고 싶어요. 이 아이템은 그냥 뛰어갈 때 에너지를 풀어 봤죠. 그런 아이템인데 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요즘은 그 여행자의 선택받는 자라는 경이 보조목이 나왔죠. 효과가 비슷해요.
근데 그 보조무기의 효과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 그냥 뭐그 그런 아이템에 관한 빌드 있으면 이거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아마 그 여행자의 선택받는 자랑 같이 쓰는 건 나쁘지 않을 텐데, 근데 그냥 이렇게 저는 이거 아마, 아, 어디로 넣을까? 아, 여기 전 B에 보고 싶어요. 이거는 아마 잘못했어요. 이것도 이런 방학이랑 그냥 나중에 가장 뒤에 한번 다시 다 괜찮은지 확인해 봅시다. 스킵 그레네이드 두개 던질 수 있는 방어구이죠. 좋아요, 좋은 방어구예요. 특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그거 쓸때 그냥 적들이 좀 고민이 빠질 거예요.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냥 던지고 그리고 총으로 저거 집어버리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전그 S가 아니라 전 이거 이력 여력이 두고 싶어요. 아, 이거는 빠빠빠빠빠 공허 아래트리 근격으로 자신 앞에서 던지고 그 거기 들어가서 3초 동안 정도 벽이 투명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스나이퍼랑 같이 쓰면, 아니면 그 경이 샷건, 물리 경이 샷건, 샷버런이랑 같이 쓰면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뭐 오시레스 할 때도 괜찮은데, 왜냐면 그냥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 적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 빨리 알수 있고, 팀메이트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전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전 이거 A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뭐 거의 다 S티어이죠. 이거는 그냥 그 어떻게 불러요? 한국어로 토끼 그런 토끼 방어구? 토끼? 모르겠다. 근데 이거 아마 헌터들이 이거 사용하고 있죠. 그냥 점프를 더 높이고 그리고 또 빨리 뛰어갈 수 있고, 아주 괜찮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것도요, 딜한 아이템이에요. 아마 제 생각은 이거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동이 맞아요? 이동 50 포인트를 추가하죠. 회피할 때 모든 무기를 재장전하고 그리고 이동에 50 포인트를 추가하고 그리고 모든 무기에 퀵 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엄청 대단한 방어구예요. 써보세요. 아직 안 써보셨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옛날에 엄청 훨씬 더 좋았었어요, 이거는. 왜냐면 좀 너프가 좀 당했죠. 근데 여전히 이거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전 그냥 S티어 이쪽으로 생각합니다. 전 이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A는 이거 여기 둘까요? 아니 좀 바꾸고 싶은데 전 아마 이거 먼저로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뭐 이건 반드시 먼저로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도 좀 좋고 그리고 아마 이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B는 그냥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좀 쓸데가 있어요. 특히 도움이 좀 필요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여기를 두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 들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공에 관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기를 두고, 이건 완전 쓰레기예요. 이거는 또 완전 뒤에 쓰면 돼요. 빠빠빠빠빠. 아, 이거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메카니스 트릭슬리프 빠빠빠빠. 네, 이건 그냥 이렇게 두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티어리스트예요. 좀아 말할 때 실수가 좀 있긴 있었죠. 근데 저한테는 적어도 이런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도움이 좀 돼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어가 참 어려운 언어이죠. 근데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그냥 요즘은 뭐 유튜브 비디오 만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야 한국으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제 방송에 있어서 있으면서 저랑 좀 대화를 나누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가끔 제 영상 유튜브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영상 여기 좀 보고 싶다면 그냥 한번 구독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좋은 하루가 되세요.